guys out there, this is the new book for the new brand week. 안녕하세요, UR Lounge 스텔라쌤입니다. If you hold my hand.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너무 귀여운 그림과 제목으로 선택해본 이번 주의 동화입니다. 저와 함께 동화의 세계로 Let's go! If you hold my hand,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실게요. An okay did it. Boo, I scared you, he cried. Deep in the woods, Oki found a stream, shaded by beautiful tall trees, stepping stones. Look, said Oki's mom, do you think you could jump across these? Maybe, said Oki, I just need you to hold my hand, please. And Oki did it. 오키와 오키스 맘이 우드로 들어갔죠? 숲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함께 볼까요? Boo, I scared you, he cried. Boo 하면 와 하는 것 같이 우리 누군가를 깜짝 놀래게 할 때 하는 그런 의성어입니다. I scared you. 내가 너 놀래켰다. 내가 너 무섭게 했다. 그렇죠? 무섭게 하다. 그래서 I scared you. 부, 내가 너 깜짝 놀라게 했어 하면서 엄마를 놀리네요. Deep in the woods. 깊숙이 어디? 숲에. 숲에 깊숙한 곳에 갔더니 Oki found a stream. Stream 알아두시면 너무너무 좋은 단어네요. 냇가 같은 표현이에요. 어떤 지류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 어떤 걸 많이 쓰냐면 mainstream이라고 해서 주류라는 메인이 되는 사람들, 또 메인이 되는 어떤 물결들 같은 거 얘기할 때 메인스트림이라고 참 얘기 많이 해두니까 알아두시고요. 또 예쁜 표현 있네요. Shaded. Shade 하면, shade 하면 요거는 그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늘이 드리워진, 그늘이 드리워진 뭐에 의해서 by beautiful tall trees 요런 것들인가 봐요. Beautiful tall trees. 예쁜 나무들에 의해서 그림이 그늘이 드리워진 어떤 stream 냇가를 오키가 찾았대요. Stepping stones, said Oki's mom.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Look, 봐봐. Stepping stone 보이세요? 점프, 점프. 소위 말하는 우리 뭐라 그러죠 이런 거? 징검다리라고 하나요? 징검다리들, 그죠? Stepping, 걷는 돌들. 걸을 수 있는 이런 돌들을 우리는 stepping stones라고 보네요. 봐봐, said Oki's mom. 엄마가 말했어요. Do you think, 다시 묻네요. You could jump across these. Do you think, 생각하니, you could jump, 할 수 있다고, jump 할 수 있다고, across these, across, 전치사네요. 가로지르다, 이것들을 가로지를 수 있어서, 이것들을 가로지러 점프할 수 있다고 믿니? 생각하니? Maybe, 아마도요, said Oki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I just need you to. 나는 필요해. 네가 나의 손을 잡아주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If you hold my hand 라고 얘기했다가 다시 어제는 will you hold my hand 라고 했다가 오늘은 I need you to 네가 뭐 하는 것을 원해 여기다 부사 하나 더 넣었네요. I just need you to hold my hand please. 자, 영어에 존댓말이 없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어른들에게 말할 때는요. 공손하게 말할 때는 please란 말을 꼭 넣죠.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한테 water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는 꼭 water please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이 please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실제로 외국에도 존댓말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And Oki did it. 자, Oki가 해냈네요. 자, 중요한 단어 함께 체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I scare you. 내가 널 놀래켰어. 라는 표현.
deep in the wood. 숲속의 깊은 곳에서 이런 느낌. stream. 내가 mainstream 주류 shade 그늘 stepping stones 진검다리들 across these 가로질러서 I just need you to hold my hand please 이렇게 해서 오늘 단어들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내일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함께 기대하면서 오늘 내용 꼼꼼하게 복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Bye bye.